김포에서 부천을 지나 하남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노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도와 시군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. 지난 13일 경기도의 동서를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D노선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뤄졌습니다. 일명 GTX D노선은 김포를 시작해 부천을 지나 하남까지 이어지는 총 61.5km의 신설 철도 노선으로 사업비는 약 6조 5,19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기존 GTS 노선들을 덧붙여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. 김포와 부천, 하남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고, 이에 맞춰 이재명 도지사도 경기도의 종합 발전을 위한 GTX D노선의 신속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, 이 GTX D노선은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우리 도와 또 김포시, 부천시의 각별한 협조와 또 서로의 상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경기도 동과 서를 이어내는 정말로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원래 지방자치가 가져가야 할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로써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총 4개로 늘면서 경기도는 남북은 물론 동서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이룰 것으로 관측됩니다.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.